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강명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야외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자동차 주차하고 지금 KTX 타러 갑니다. 아직 KTX 타려면 2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밥도 좀 먹고 대기 좀 하다가 KTX 타서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에 갑니다. 밥이 두 공기 다 내꺼. 지금 시간은 낮 12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노트북 가지고 이것저것 검색 좀 하다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TV 보다가 지금 다시 누웠어요. 근데 확실히 저 위쪽에 있다가 부산 오니까 따뜻해. 따뜻해. 확실히 여기는 위에 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은 허팝이 지금 집에 허팝 혼자 있어요.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나서 샤워 딱 하고 밖에 나가서 뭐하지? 마카. 친구를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도 좀 보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 못본거 너무 많으니까, 영화관 가서 영화를 쭉쭉쭉 다 보고, 카페 가서, 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좀더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맞다. 바닷가도 갈 거예요. 이또 부산에 왔는데 바닷가 또 보고 가야지, 맞죠? 이 바닷가에 이그 뭐지? 바닷가에 그 힘을 얻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운대 안 가고 광안리 갈 거예요. 광안리가 코앞에 있고 또 광안리 바다 이제 밤에 가면 강한대교에서 불빛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카페에서 딱 커피 한 잔, 딱 커피 말고 호팝은 과일 주스 딱한잔 하면서 딱 밖에 바다 딱 보면 이쁘지, 이쁘지. 근데, 호팝이 부산에는 한 번씩 가끔 오는 거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어. 그래서 택시 타고 다녀야 돼. 아니면 버스.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허팝이 씻고 왔습니다. 이제 가방을 싸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친구를 기다려 볼게요. 아무래도 집에 더 있으면은 계속 잠만 잘것 같아. 안 되겠어,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제 친구가 얼굴이 작아서 허팝이 머리 너무 커 보여. 이거 앞으로 가. 아, 나 얼굴 작다. 아, 나 얼굴 작아. 자, 지금 여기는 광안리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광안리 바닷가. 바닷가. 아, 이쁘다. 맞죠? 좀 있으면 여기서 빛도 날 거야. 올리브 여기 있네. 심장 하나 보러 가야지. 뭐 보러 갈 건데? 아, 그거 봤었어요. 뭐? 슈퍼노바. 슈퍼노바? 그게 뭐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아, 뭔지 알겠다. 오아시스, 영국 밴드. 광고하는 거 봐. 이거 아닌가? 이거 맞네. 자. 여기 양아치야! 여기 양아치야! 야, 지금 녹화한다고! 자, 지금, 허팝 친구가 와서 차 타고 가겠습니다. 좀 가리!
자, 차를 타서 안전벨트 딱 메고. 여러분들 지금 허팝은 강한 대교를 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바로 강한 대교입니다. 이야,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좀 있으면 여기서 불도 이제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저기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것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요. 네. 아, 예쁘다. 근데 강한 대교는, 네, 이 위를 달리는 것보다 저쪽 해변가에서, 네, 저쪽이 바다거든요. 해안가. 네, 저 해안가에서 이 강한 대교를 보는 게 더 이뻐요. 그래서 지금 허팝은 친구랑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가서 맛있는 고기 냠냠냠냠냠냠냠 하겠습니다. 맛있게 밥 먹고 지금 센텀시티 백화점 지하주차장입니다. 네, 여기서 쇼핑을 하겠습니다. 사실 허팝 이렇게 백화점 와서 구경하고 이럴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바깥 바람이 좀 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이키 신발. Just do it. 아, 강한대교 이쁘다. 와, 동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뻐, 이뻐, 이뻐. 아. 지금 허팝은 강한대교를 타고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뻐, 이뻐, 이뻐. 여기가 강한리 해수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드디어 설날이 지났는데요. 허팝이 설날 때, 네, 딱 아침에 이제 이제 제사를 치르고, 네, 밥을 먹잖아요. 아침밥 먹고 TV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배를 했는데요. 세배를 한다, 설날에 세배를 한다, 이걸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기도 하고 세뱃돈 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갑자기 세배해야지 하는데 오늘 왜 세배를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명절이고 오늘은 설날이고, 네, 세배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진짜 좀 세배하고, 아, 설날 하면은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야지, 얼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쨌든 그래서 팝이 이제 형이랑 막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이제 세배를 딱 했는데, 세배를 딱 하고 딱 이제 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딱 세배처를 딱 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친척분들이, 네, 세뱃돈 안 줘도 되지 하면서 이제 안 주시는데, 사실 세뱃돈을 줘도 안 받기도 안 받겠지만, 뭐, 네, 그렇게 해서 팝이 세배를 딱 하고, 네, 딱 봉투에 이 소정의 금액을 이제 딱 넣어서 이렇게 다 드렸어요. 네, 드렸고, 네, 그래서 팝이 참, 네, 드디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는, 아주 뭔가 엇박자스럽지만 좀 뭔가, 네, 알맞는, 어쨌든 뭐, 네, 그런 설날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 세뱃돈 받는 건 나중에 다 뱉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열심히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뒀다가 나중에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오늘 설날 당일, 이제 할 거 다 하고 부산역 가는 길입니다. 부산역 가서 KTX 타고 허팝연구소로 돌아갈게요. 지금
KTX 탔습니다.